안녕하세요. 여행지와 차박지를 공유하는 아름다운 국내 여행입니다. 오늘은 고창 선운산 단풍 산행을 함께합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선운사 매표하고 단풍으로 유명한 도솔 계곡을 따라 매표소, 진흥굴, 도솔암, 육문굴, 낙조대, 천마봉, 도솔암에서 원점 회귀 왕복 약 9km, 쉬엄쉬엄 4시간 예정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가을 단풍산 함께 걸어봐요. 매표 후 선운사 입구에서부터 도솔천을 따라 아름드리 단풍나무가 반겨줍니다. 물가에 비친 단풍 반영은 더욱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곳 단풍나무의 특징은 아름드리 거목으로 계곡과 단풍, 여울에 반영되는 아름다운 단풍, 느끼는 감성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소람까지는 평이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 코스이고, 도소람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산행 코스이지만, 평탄한 등산 코스로 초보자도 무난하게 다녀올 수 있으며, 선운산 최단거리 산책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없는 중, 하 정도이고, 실제 산행 거리가 짧아 누구나 힘들지 않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가을 단풍 시기를 잘 맞추면 멋진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산의 본래 이름은 도솔산이었는데 백제 때 창건한 선운사가 유명해지면서 선운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해발 336m로 높지 않은 산이며 선운사와 도솔암이 있고 선운산 주위에는 또래또래 낮은 산들이 옹기종기 모여 저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줍니다.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릴 만큼 계곡리가 빼어나고 정상에서 보는 기암들과 숲에 물든 가을 단풍 쐬기 참 아름답게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조심해야 할 곳은 천마봉에서 도소람까지 급경사 구간이고 급경사 철계단, 나무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조금 더 조심히 내려와야 합니다. 4월에서 5월 동백꽃 축제가 열리는 천연기념물 제154호 동백나무숲과 제367호 송악이 있는 곳이며 9월에는 불띠 붉은 꽃 무릇이 계곡과 온산을 온통 뒤덮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도소람은 보물 제1200호가 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